쉽게 표현을 하면 그분이 오셔. 몸에. 그분이 오신 거를 뭐 누구다 이렇게 못 느낄 수는 있어도 어찌됐든 오시긴 오시거든요. 선생님 보셨을 때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요? 그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? 응? 그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, 그렇지. 사기꾼인지, 응? 나한테 나 있는 거 뜯어먹으려고 왔는지. 맞아요, 사실. 응? 어떻게 알겠어?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려고 왔는지. 응? 모르잖아요. 좀 이런 게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쪽에 이제 법당에 보면 하얀색 대가 있어요. 저 장군님 옆에 보면 하얀색이 저 대가 있는데 저걸 잡으면 잡고 저희가 징을 막 두들기잖아요. 어? 그러면 누구든 저걸 잡으면 다 떨려요. 다 떨리고 오셔. 뭔가가 오셔도 오셔. 그분이 오신다.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분이 오셔. 몸에. 그분이 오셔요. 자기가 그냥 만약에 못 느낄 수는 있어도 그분이 오신 거를 뭐 누구다 이렇게 못 느낄 수는 있어도 어찌됐든 오시긴 오시거든요. 그렇게 저걸 들면 이렇게 다 오는 만큼, 그분이 오시는 만큼 다 촉이 다 있어요. 그만큼. 네,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촉이란 게 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바르고 인성이 인품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.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맞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주 멍청하고 촉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. 그런 느낌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.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쩌겠어. 방법이 없어. 우리한테 와야지. 맞죠? 그런 촉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야. 근데 유달스럽게도 유별스럽게도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잘 맞고. 네. 그런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아,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. 아,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조금 멀리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, 그렇게 가시면 돼요. 귀인이 나타날 땐 뭐 알 수 있는 징조는 없지. 우리한테 뭐 자기 자신이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? 하고 물으러 오세요.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? 이러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명신대로 선생님께서 조금 직설적이고 솔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저한테 오라 소리 안 해요. 그쵸. 뭐 주위에 많잖아. 선생님들 많아요. 네. 거기 가셔도 되고요. 네. 저한테 꼭 굳이 여기 대구까지 멀리 오라 소리 안 해요. 그러니까 뭐 점집 많으니까 거기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돼요. 맞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. 이거는 쟤랑 저랑 제 친구 이야기인데 유독 저희가 방문을 하잖아요. 어디든 식당이든 뭐 아니면 여러 군데 업체든 거기를 방문을 했다면 유독 사람이 많아지거든요. 그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저 자체도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 많이 불러일으키는 건가요? 좀 그런 편이죠. 그러니까 그런 편인 게 아니고 조금 나의 좋은 기운들이 있어요. 나의 좋은 기운들이 있고 내가 그 해운에 좋은 운기들이 있는데 그 좋은 기운을 조금 나눠주고 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의 기운을 조금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저는 귀인이네요. 그쵸. 그런 셈이죠.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알겠습니다.